멀리 거창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거대한 풍력 발전기 아래 보랏빛 아스타 국화가 언덕을 뒤덮은 이곳. 해발 900m에 자리 잡은 경남 거창 가막산의 별 바람 언덕입니다. 황무지의 아스타 국화를 심어 풍력 발전기와 어우러진 풍경이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곳입니다. 가막산의 별 바람 언덕은 지난해 전국 명산 핫플레이스 탑 9에 선정되면서 사진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무려 10만여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을 풍경을 한몸으로 느낄 수 있는 핫플레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가막산을 수놓고 있는 아스타 국화는 여러 해살이 꽃입니다. 이곳에서는 보라색, 분홍색, 흰색의 다양한 아스타 국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스타 국화는 별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생긴 모양이 마치 별과 같다고 해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전망대 좌측으로는 마치 미로 같은 갈대밭이 있습니다. 갈대밭 사이로 길을 만들어 멋진 인생 사진을 남기기 좋은 곳입니다. 전망대에서는 저 멀리 지리산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가막산 정상에서 멋진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가막산 아스타 국화와 함께 멋진 가을 여행 어떠신가요?